눈물은 이걸로 끝낼 거예요. 죄책감 접어두고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해요. 네, 당연히 그래야죠. 그런데 쉽게 접어질 것 같진 않아요. 적어도 이 네 사람이 바벨 제약 창고를 불태우게 한 건 후회하지 말자고요. 이분들 바람이었고 위안이 됐으니까요. 영장은 100% 안 나올 거고 사건은 깔끔하게 지워지겠죠? 상관없어요. 판결은 내가 할 거니까. 난 지금까지 악당들하고만 싸워왔어요. 죽이든 죽든 우리끼리 해왔죠. 하지만 이네 사람은 악당은커녕 악당 근처에도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이분들이 흘린 피해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. 이건 나한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룰에 관한 문제예요. 확실한 건 지금 네 분에게 필요한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. 마음도 차갑게 해요. 복수는 냉정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. 1차 감시 검안 기록은 다 처리했지? 예, 다 누락시켰습니다. 우상 쪽에 연락해 처리 완료했으니까 배달하라고. 준서.